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 네버 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물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또 우리가 기대를 했었나요, 여러분들? 사실 요새는 물가지표 관련해서 다들 관심이 좀 덜 하시죠? PCE 물가지표 발표가 됐고 시장에서의 예상한 것보다는 덜 나오면서 그러니까 물가는 상승률이 좀 떨어져야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 좀 기대치를 올려 세우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번 주에는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고용 관련한 데이터도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이 특히나 고용 관련한 데이터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들 쭉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수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 지수가 조금 올랐고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좀 떨어졌습니다. S&P500 지수 약보합권 기록하면서 5,738포인트 선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4% 가까이 하락하면서 18,119포인트 선,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가 경신 42,313포인트 선 마감을 했습니다. 네, 두 차례 연속 빅컷에 대한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PCE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8월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 전년 같은 달 대비 2.2%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공언을 해왔던 목표치 2%에 근접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2021년 2월 1.8%를 기록한 이후에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도 공개가 됐습니다. 9월에 소비심리지수는 70.1이 나오면서 69.4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체로 미국 경기가 연착륙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지표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3분기 성장률 예측치는 3.1%로 상향, 그리고 3분기 성장률 예측이 개시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유가 변동이 정말 큽니다. 지난주에 하락세를 이어갔던 국제유가 변동성이 이번 주에도 좀 우려가 되는데요. 지난주 사우디가 산유량을 12월부터 늘리겠다라는 소식으로 급락했던 유가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양새였습니다. 지난 한 주에만 WTI가 4% 가까이 내렸었는데요. 사우디는 사우디의 증산에 굉장히 민감하게 흘러갔었던 국제 유가였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가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변동성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전체 시장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보자면 좀 울긋불긋한데요. 반도체 쪽에 있어서 또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2%대 하락했는데요. 중국에서 미국의 엔비디아의 칩을 쓰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고요. 브로드컴의 주가도 3%대 하락, AMD 퀄컴도 좀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동안 상승 랠리를 이어갔었던 인텔도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되면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바로 옆에 있는 반도체 장비단에도 함께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시장 중에서 M7 종목들도 모두 혼조를 보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0.7%대 조정, 애플의 주가는 강보합권, 구글이 0.9% 가까이, 반면 메타의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약보합권 수준에 마감이 됐습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또 그동안 랠리를 펼쳐갔다면 금요일장에서는 좀 쉬어갔습니다. 1.67% 상승, 그리고 테슬라의 위치가 조금 바뀌었나요? 위로 올라갔는데요. 2.46% 테슬라는 또 이 가운데 있어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10월 10일이죠. 드디어 이제 로보택시가 공개가 될 예정인데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M과 포드는 지난주 하락을 딛고 나란히 금요일장 반등을 했고요. 홈디포, 로우스 등의 종목들도 함께 올랐고 리바이스가 최근에 또 콜라보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에 상승세가 보였고요. 여행 관련한 종목들은 그동안 좀 상승을 보였지만 로얄캐리비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했고 부킹홀딩스 등의 종목들도 함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코스트코가 유독 빨갛죠. 지난주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이 별로 좋지 못하면서 주가는 하락했고요. 1.75% 약세, 다른 종목들은 보합권에
안에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국제유가 하락하는 가운데 에너지주들은 왜 올랐을까요? 에너지주, 엑스모빌, 쉐브론, 코노필립스 등의 종목들 2%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유틸리티 섹터도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최근에 헬스케어 쪽에서는 계속 혼조를 보였는데 이날 금요일장에서는 일라일리의 주가가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3%대 하락, 반면 에브비, 머크, 암젠 등의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나 CVS 헬스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자,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는 지금 버크셔에서 외에는 지난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장에도 강세를 보였지만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종목들은 좀 혼조를 보였습니다. 웰스파고는 0.8%대 하락 마감을 했고요. 뱅크오브아메리카도 하락했고 페이팔의 주가도 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카드사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 등의 종목들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특징적인 종목은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에 엔비디아 제품 대신에 중국산 AI 칩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27일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시장용 H20 GPU를 구매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이른바 창구 지침을 하달했다고 전달이 됐고요. 중국 정부는 내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를 목표로 내세우고 현재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3,440억 위안, 한화로 64조 원 되는데요. 반도체 투자 기금을 추가로 조성한 바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코퍼레이션 이 같은 소식 속에 하방 압력 받아갔고요. 2%의 하락 보여주면서 $121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보노디스크 살펴볼게요. 노보노디스크도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상원이 노보노디스크의 가격 책정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에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비만 치료제 위고비 그리고 당뇨 치료제 오젬픽의 높은 가격을 비판하면서 가격 인하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위고비와 오젬픽에 지출이 되는 비용이 미국의 공공보험 메디케어를 파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상원 보건위원회가 미국인의 절반이 만약에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일릴리에 이 비만 치료제를 복용을 한다면 연간 546조 원의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2.8%의 하락으로 $120에서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인텔 살펴볼게요. 주요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와 인텔이 연내에 반도체 보조금 관련 협상을 끝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일명 칩스법이죠. 이 자국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에 최대 85억 달러 자금과 대출 110억 달러, 총 195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예비적으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85억 달러로 봤을 때는 단일 회사로 봤을 때 가장 큰 규모였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졌고요. 한편 인텔은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독일과 폴란드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도 일시 중단한 상황이고 퀄컴의 인수 추진 소식도 있었고요. 영국의 암홀딩스도 인수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좀 불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도 인텔의 최대 50억 달러 투자 의향을 내비친 바 있었습니다. 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인텔 23.91달러에서 장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이온큐 살펴볼게요. 호재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공군연구소와 5,4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회계연도가 한 분기 남은 현재 아이온큐 현재까지 7,280만 달러의 예약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예약 가이던스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양자 네트워킹 분야에서 추진을 해왔던 모멘텀을 기반으로 이번에 그 계약이 체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좀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분석 나옵니다. 아이온큐 $20 급등했습니다. 20% 올라가면서 $9에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미국 주식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Money Never Sleep을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증시 포인트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열어보시죠.
물가는 이제 문제가 아니다. 지난주 발표된 PCE 물가지수, 사실 시장의 관심에서는 이 물가가 조금 더 멀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뭐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죠. 네, PCE 가격 지수가 3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8월 PCE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1%, 전년 대비해서 2.2%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연준의 목표치가 2%라는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사정권 안으로 들어온 셈입니다. 식품과 에너지 등 변동성이 높은 항목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수치 모두 월스트리트 예상치를 하회한 준수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반겼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 전무, 물가지수는 모두 평온하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경제성장이 약간 둔화하고 있지만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조짐은 전혀 없다. 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즉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데이터를 두고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완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이션와이드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캐시 보스 잔치치는 8월 PCE의 완만한 상승이 연준이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 완화해야 할 강력한 이유를 제시했다. 자,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물가 관련한 데이터가 계속해서 안정화를 되찾으면서 시장에서는 또 비컷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또 다른 또 CPI나 또 이런 PCE가 이번 다음 달에는 10월 때는 어떻게 또 발표가 될지 여부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장 한입뉴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헤드라인, FDA의 승인을 받았다. 조현병 치료제 코벤파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죠. 70여 년 만에 첫 조현병 신약이 등장을 한 건데요. 알츠하이머나 자폐 등 적용을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볼까요?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의 새로운 조현병 치료제 코벤파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했어요. 자, 이는 70년 만에 처음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조현병 치료제이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환자의 삶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신약입니다. 자, 기존 항정신병 약처럼 도파민 수용체를 직접 차단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한다는 것이 BMI의 측의 설명이고요. 이 BMI는 이 약을 알츠하이머 그리고 자폐 등에서도 사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 조현병 치료제 FDA 승인 소식이 또 BMS의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한입 뉴스는 구글의 억울함에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구글은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 광고 시장의 독점 혐의에 대해서 부인에 나선 건데요. 광고주와 게시자에게 우리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게 구글의 입장입니다. 11월 25일 최종 변론 이후에 재판이 결론이 날 텐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많은 반독점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네. 예, 다 억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자, 구글이 이제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 혐의에 대해서 자사 기술은 네. 광고주와 게시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구글은 자신들의 기술이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또 광고주는 구글 이외에 메타, 아마존과 같은 많은 옵션에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에도 법무부는 여전히 구글이 광고 기술 제품을 경쟁사와 원활하게 호환하지 않음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월 25일에 있을 최종 변론 이후 재판이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구글의 독점 혐의가 인정된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글의 반독점 관련한 이 억울함이 어떻게 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뉴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입뉴스 헤드라인 보도록 할게요. 빛,
팔아치웁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DISH 네트워크가 디렉TV의 매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업인 에코스타의 부채 상환 해결이 그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90억 달러 수준의 M&A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각 관련한 소식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 위성 TV 기업 DISH 네트워크입니다. 이 DISH 네트워크가 경쟁사인 디렉TV에 매각될 전망입니다. DISH 네트워크의 모기업인 에코스타는 현재 19억 8천만 달러의 부채 상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기업 매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딜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만약 매각이 성사가 된다면 이번 딜은 90억 달러 수준의 M&A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마지막 한인 뉴스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은 전기가 없어요. 참 전력난이 난리가 났죠. AI 기술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트렌드가 펼쳐지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그렇고요. 새로운 공장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전기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는 전력망 용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AI 기술을 위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금 미국 전역에서 전력망 용량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새로운 공장 등 다양한 시설이 고전압 전력망 연결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시간이 10년 이상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례로 오하이오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28년 이후 뉴욕시 3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도 관련한 종목들이 뜨겁지만 미국에서는 그 잘 버티는 종목 있잖아요. 네. 버티브. 버티브? 아닌가요? 네. 모르겠네요. 그 기업 되게 잘 버텨서 주가 올랐던 그런 기업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테마 같은 게 좀 형성이 잘 안 됐나요? 미국에서는 사실 많은 테마가 형성이 됐죠. 네네.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올 초에 큰 상승세를 줬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어찌 보면 전기차에도 캐짐이라는 게 있듯이 데이터 센터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는 그렇게 또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입 뉴스 네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엔비디아 칩 사실 요리조리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규제를 한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중국 규제 당국이 자국의 AI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서 엔비디아를 적극적으로 경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미국 규제 때문에 H20을 만들었는데 정작 중국에서 또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는 만들어놨는데 이제 양쪽에 껴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 블룸버그에 따르면 27일 현지 시간으로 최근 몇 달 동안에 중국의 산업정보기술부를 포함한 중국 여러 중국의 규제 당국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지침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좀 알려졌고요. 더 구체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중국 규제 당국의 중국 기업들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엔비디아의 H20 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지금 이 H20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또 겨냥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한 AI 가속기인데요. 미국 정부가 첨단 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엔비디아는 이에 대응한 제품을 또 설계를 했습니다만 H20은 엔비디아의 H100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성능을 다소 제한시킨 그러한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100보다는 성능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H20은 중국 현지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제품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요구해서 사실 저는 엔비디아가 이런 칩 같이 개발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약간 뭔가 배신감이 들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압박 때문에 자국 기업을 육성해야지만 그것을 뭔가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사실 현지 기업을 키우고 싶은 중국 정부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규제 당국이 미국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 정부의 수출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는 당연히 자국 기업 육성을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말라 이 지침의 핵심에는 바로 자국 기업 키우기가 있습니다.
자, 중국의 주요 AI 기업으로서는 캠브리콘 테크놀로지 그리고 화웨이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더 좋은 AI 칩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탓에 밀수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밀수. 예, 지난 7월 월스트리트저널에는 싱가포르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에게 칩 한 개당 $100의 수수료를 주고 엔비디아 반도체 6개를 밀반입한 사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취재해서 보도를 또 낸 바가 있거든요. 네. 저 8월 12일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또 중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 브로커를 통해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고 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브로커가 엔비디아 반도체를 구매한 다음에 이를 중국 모 기업이 세운 말레이시아 법인의 페이퍼 컴퍼니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금 뭐 밀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말레이시아 현지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기 위한 웹사이트 및 이메일 제작 등 필요한 절차 역시 브로커 측에서 담당하고 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제 이런 칩 경쟁에서 중국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또 중국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는 엔비디아의 실적 내용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 뉴스는 영국의 규제 당국이 아마존의 그 엔트로픽 투자 계약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자, 아마존 영국 규제 당국 CMA가 아마존의 엔트로픽 투자 계약을 승인을 했습니다. 27일 현지 블룸버그에 따르면 CMA는 아마존과 엔트로픽의 제휴가 합병법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밝혔고요. 즉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40억 달러라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함과 동시에 전략적 관계를 맺는 것이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본 겁니다. 자, 아마존은 AI 모델을 만드는 엔트로픽에 두 차례 걸쳐서 투자를 한 바가 있는데요. 또 전략적 제휴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엔트로픽은 일부 운영을 위해서 AWS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반대로 엔트로픽은 아마존의 맞춤형 반도체를 사용하는 데 동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엔트로픽은 사실 이 파트너십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클라우드 모델을 아마존의 베드록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덕분에 이제 많은 기업이 이 엔트로픽의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클라우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고급 대화 생성, 그리고 컨텐츠 작성, 그리고 복잡한 추론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고 자, 이미 금융과 의료, 법률 등에서 여러 분야에 또 적용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의 AI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를 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뭐 다들 아시는 오픈 AI 다 유명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빅테크의 AI 스타트업 산업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뭐 상당한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투자의 형태는 뭐 뛰기는 하고 있지만 빅테크가 어느 정도 이 해당 스타트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규제 당국들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의 AI 경쟁사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먼저 구글은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엔트로픽에 이미 투자를 했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수차례 걸쳐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두 케이스에 대해서도 CMA는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마존 관련한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YMG 박종훈 팀장 함께 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콘텐츠를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고요. 머니네버슬립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손여로의 열혈 함께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우리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저희가 큰 선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좀 활성화시키고자 여러분들의 채팅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실시간 채팅에 참여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해서 맛있는 햄버거 상품권을
쏜다고 합니다. 이벤트 당첨자는 샵9083으로 아이디와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채팅 많이 치셔야 당첨 확률이 올라가겠죠. 채팅 치신다면 조금 이따 점심 식사 햄버거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채팅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우리 손 팀장님과 시장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진단 들어가 볼까요? 지난 금요일에 국장만 쉬더라고요. 다른 아시아 증시 다 좋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번 주 금요일 한 줄평을 그렇게 짓고 싶습니다. 팔고 싶은 기관의 뺨을 헤지블러가 때려줬다. 헤지블러가 때려줬다. 네, 그렇게 판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월 5일과 9월 5일에 정말 강한 급락을 겪은 다음에 시장이 그래도 바닥을 다지는데 주요한 이제 매수세를 넣어줬던 세력은 저는 기관 투자가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SK를 보더라도 뭐 기관 투자가들이 뭐 외국인의 매도를 뭐 7거래 이상 받아줬다, 뭐 9거래 받아줬다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사실 기관이 장 초반에 매도세가 일부 보였습니다. 근데 이 저가 매수를 넣어줬던 기관의 주체가 금융 투자더라고요. 그래서 뭐 투신도 있고 뭐 연기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은행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기관 투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증권사 쪽이기 때문에 쪽이 단기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시장이 바닥 대비 이제 목요일날 워낙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발표해 줬고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오면서 이 기관 투자가들의 단기적인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을 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 기관 투자가들의 단기적인 매도세가 증가됐던 시기가 점심시간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후에 이스라엘 홍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뭐 유가주라든가 뭐 곡물주라든가 해운주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반등을 보여주면서도 기관의 매도세가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그들이 이제 바닥을 좀 안전하게 확인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챙길 게 너무 많은 구간인 것 같은데요. 2,700선 안착기로 지금 하단 나가고 있잖아요. 2,700 괜찮을까요? 터치 될까요? 네, 전 지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제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는 것은 아쉽지만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있고 지금도 이제 금요일에는 그냥 미사일을 쐈다 요 정도만 나왔었는데 뭐 백발 그다음에 뭐 그 수장이 죽었다 뭐 이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오전장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좀 지적적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근데 이 수급이 장기적으로 가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나냐에 따라서 이 270포인트 지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0선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의 향방 체크 계속해서 딜사이트 통해서 점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안에서의 특징주 확인 들어가 볼게요. 지난 금요일의 특징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좋았던 파라다이스 5%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12,000원 돌파가 됐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카지노주가 너무 좋았고 10월 초가 이제 중국의 국경절이라면서요. 네, 지금 이 경기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예고를 했고 경기 부양이 진행이 됐을 때 화장품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 종목에서 이제 카지노 쪽으로 수급이 이동했는데 카지노 쪽으로 수급이 이동한 뉴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라다이스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실적 개선 기대감과 수급이 그 중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매매 잘합니다. 움직임 강한 종목이 좋습니다라고 하신 분은 롯데관광개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이 좋습니다라고 하시면은 GK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 광진구, 인천 용정도, 그다음에 부산과 제주 등 네 군데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인천 용정도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뉴스를 보시면 이제 미국의 복합 리조트 개발 운영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이건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한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46년까지 6조를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역이 인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뭐 인스파이어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관광 카지노를 짓는 것이지만 이 파라다이스가 인천 영종도에 복합 카지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좀 입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최대 명절 국경절 연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행객도 산출이 되고 있어 약 12만 명 이상이 국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은 숙박은 진행할 것인데 과연 이 관광객들이 숙박 말고도 다른 쪽으로 소비를 진행이 될까? 이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작년 중반기에는 숙박 위주로 어떤 매출이 증가했다고 한다면 현재도 카드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부행에 따른 좀 내수 이제 주머니가 좀 나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수 들어왔는데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일선과 60일선에 안착하면서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모습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거다라는 관점에서 파라다이스 말씀 주셨고 다른 종목들도 체크해 주셨는데 롯데관광개발은 조금 더 변동이 커서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다면 오케이, GKL은 실적에 대한 그 모멘텀이 좀 더 좋다라고도 풀어주셨고 그럼 파라다이스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네, 현재가 12,000원 부근에서 시작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네. 한 -3% 구간까지 분할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11,300원, 1차 목표가는 13,200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목표가 13,200원으로 안내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11,300원 이렇게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했던 종목 효성 TNC인데요. 시클리컬 쪽으로 굉장히 강하죠. 석유화학 쪽. 화학주들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효성 TNC가 7.8%의 급등 보여줬습니다. 스판덱스의 수요가 여전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주가 진짜 추세 잡았나요? 네, 기술적으로는 추세 잡은 것 같습니다. 화학은 보통 잘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작고 이 종목들이 주가 워낙 세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안 좋아하십니다. 근데 내가 이 화학 종목을 한 5주나 한 10주 정도 살 수 있다 이 정도 여력이 되신 분들은 화학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 같은 화학이 아닙니다. 이 화학도 이제 어떤 산업재를 생산하는 석유화학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판덱스 이렇게 의류 쪽을 만드는 섬유화학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학주도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석유화학 보셔도 되는데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약간 섬유화학 쪽이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학주도 이제 중국에서 경기 이제 부양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급준비율 같은 경우는 1월에 인하를 이미 했고 그 다음에 LPR 같은 경우도 2월과 7월에 두 번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중국 경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중국에서 당연히 PMI를 발표하고 GDP를 발표하고 어떤 뭐 차이신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데 이제 경제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진행한 것 치고는 경기의 발전이 많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릴 때도 실적이 잘 나오는 거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만 움직이면은 당연히 그 종목을 봐야겠죠. 네. 근데 화학 전체가 잘 움직일 때는 내가 정말 매매를 잘한다고 했을 때는 이 뉴스 팔로우업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변동성이 큰 종목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시는 분들은 믿을 만한 언덕이 있는 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경기부양 정책이 나왔지만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한다고 해서 뭐 쉽게 턴어라운드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100% 증가할 것인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 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이런 종목도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분기 실적 기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뉴스 팔로우업이 잘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롯데케미칼이나 뭐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겠지만 저는 매매 잘 못합니다. 좀 안전한 종목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섬유 의복 쪽을 만드는 화학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성 TSC 같은 경우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이 스판덱스 등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확인하고 있고 저가 제품의 공급 증가로 인해서 효성 TSC는 실적이
바닥을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성 TSC 같은 경우 지금 업종 퍼가 21.94인데 현재 퍼가 15.02이고 12개 선행 퍼가 6.77이기 때문에 올해 2분기랑 3분기 실적 바닥 확인하고 올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 실적이 향상됐을 때는 저평가 매물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업종 내 가장 저평가를 가진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효성 TNC 괜찮고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도 접근 가능한데 조금 더 뉴스 팔로우업이 잘 된다면 접근하고 그게 아니고 안전한 그 수익을 원하신다면 효성 TNC 괜찮다라는 관점이신 거고요. 한 주가 되게 비싸요. 목표가를 어디로 바라볼까요? 네, 한 주가 크기 때문에 매수를 신중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2만 3,500원에서 시작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32만 3,000원부터 31만 5,000원까지 약 3주에서 5주 정도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30만 4,000원, 1차 목표가는 35만 4,000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만 4,000원 그리고 30만 4,000원 상단과 하단 안내 드립니다. 팀장님 방금 효성 TNC도 그랬고 앞서서 봤던 파라다이스도 지금 중국 경기 부양으로 떠오른 종목이잖아요. 네? 중국 경기주, 소비주가 지금 살아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급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전 살아났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증권 전문가라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실적 확인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보통 확인 매매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상반기에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처음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주 같은 경우는 2분기의 실적이 확인이 됐으면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랑 항공주 이런 쪽은 사실 중국에 의해서 실적이 개선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국으로만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국으로만 화장품 수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정말 올해 상반기에 주목했던 화장품주들 보통 다 미국향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중국 관련해서 화장품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이 중국과 관련 있는 종목들의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발에서 자금이 빠지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올해 상반기에 이 중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처음 했던 게 결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과 관련 있는 섹터는 매매 관점을 지켜보시고 네. 그런 것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미 잘하고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보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모멘텀 플레이나 뭐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있겠으나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SKC 들고 와 봤는데요. 자, SKC 3% 올라가서 15만 원 안착이 됐습니다. 2차전지, 화학, 그리고 유리 기판까지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종목인데 앞으로 지금 자리에서 더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네, 팔방미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실적도 이제 영업 손실폭이 줄어들고 있고 매출액이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C가 적자 기업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갖고 있는 모멘텀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정말 불과 2주 전에는 2차전지 관련 종목 동박 아니면 뭐 전고체 배터리 이쪽으로 움직였다가 저번 주 중반부터 오늘 이제 저번 주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화학 종목에다가 유리기판 관리 모멘텀까지 입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SKC를 반도체로 갖고 온 거예요. 동박 쪽이요? 네, 반도체 유리기판 쪽으로 저는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저번 주 목요일에 바닥을 잡았다고 한다면 사실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저번 주 초반부터 조금씩 외국인과 그냥 저가 매수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발표해줬고 엔비디아가 블랙웰, 물론 블랙웰의 출하 시점이 계속 변동이 있지만 진수당 CEO 같은 경우는 블랙웰의 출시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유리기판이라는 것이 더욱더 가속화된 이 GPU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네. 유리기판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련 종목들이 언론 플레이를 정말 잘해요. 우리가 유리기판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이 다 3일 이내 뉴스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삼성전기가 저는 유리기판에서 가장 대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SKC를 2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기를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삼성전기가 이 전고체 이 휴대용 배터리용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미 가버렸어요. 이미 가버리고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를 쫓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SKC 같은 경우는 이제 넥실리스가 이제
이제 미국이 있죠.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았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유리기판을 상용할 수 있는 기대감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매섭습니다. 기관의 매수세에다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유입되고 있으니까 SKC를 유심히 봐야 된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C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럼 목표가 어디로 설정해 볼까요? 네, 지금 15만 1,500원에서 약 148,000원까지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142,000원 설정을 해드리고 1차 목표가는 165,000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65,000원인데 코멘트 달아주셨네요. 1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SKC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이제 10월을 맞이하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오늘 짠 긴급 전략은 경기 부양이 쏘아올린 큰 공이다라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뭐 조선도 괜찮고 네. 전력 설비도 괜찮고 반도체도 괜찮은데 그 종목들이 저번 주 금요일날 기관의 단기전의 차익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의 단기 차익이 하루 만에 끝날까? 제가 이 주식장에서 10년 있었지만 물론 개인 투자분들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은 투자 주체지만 외국인에 비해서 기관들은 조금 단기 단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에 처음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왔는데 그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한 이틀은 더 갈 것 같아요. 그쪽 섹터에서 기관의 순 매도세가 이틀 정도 더 나온다고 했을 때는 결국 저번 주 금요일에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선택적인 픽을 받았던 종목들이 오늘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픽을 받았던 섹터들이 오늘 특징적으로 다 소개를 해드렸던 섹터들이고 그 섹터들의 특징은 중국의 경기 부양과 맞물리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방문한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얼만큼의 이 호주머니를 열어주냐에 따라서 주가 탄력이 달라질 것 같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또 다른 어떠한 호재가 계속 나와줄지 일단은 예고했던 대로 경기 부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장이 반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부양이 쏘아올린 오늘 올린 큰 공이다.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고요. 자, 여러분 지금 연락받았는데요. 햄버거 당첨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세 분 당첨됐고요. 자, 먼저 FOMC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햄버거 당첨되셨고요. 입맛 변태님, 햄버거는 내 거야 아까 올려주셨는데 진짜 변태님 거 되셨습니다. 아이디가 좀 애매한데요. 올 무지개님도 당첨되셨네요. 자, 이렇게 세 분께 저희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샵9083으로 아이디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핸드폰 쿠폰 전달이 간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9083으로 지금 바로 아이디 핸드폰 번호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열혈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항상 변동성이 좀 강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실적 향상 퍼포먼스가 큰 종목들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는 종목은 DNC 미디어라는 종목이고요.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나 전력설비 조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실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서 가장 강하게 수혜를 받는 섹터는 성장 섹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 AI라든가 뭐 AI 소프트웨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었잖아요. 그 다음에 저번 주 금요일에 강세를 보여줬던 섹터는 메타버스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빼먹었죠. 웹툰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주 같은 경우도 좀 강하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강세 섹터를 봤을 때는 경기 이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웹툰이 그 아랫단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순환매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DNC 미디어 같은 경우 웹툰주 중에서 가장 큰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니까 매출액이 39.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6.9% 증가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187.3%가 증가했는데 올해 하반기에도 실적 향상세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를 대표하는 웹툰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죠. 펄어비스와 관련해서 펄어비스가 이제 관련 게임을 출시할 때 DNC 미디어가 낙수 역할을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물론 오늘은 DNC 미디어만 소개를 드리지만 네. 펄어비스도 보시면 이 기대간에 기관 순매수 들어온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낙수 효과에서 단기적 변동성은 DNC 미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나 혼자 레벨업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성수동 S팩터리에서 개최된 월드 웹툰 어워즈 대상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 수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나 혼자만 레벨업 웹툰과 웹소설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됐을 때 단기적인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 받았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춰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자리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네, 저번 주 수목금 수급 등에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온 다음에 그 바통을 기관이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8,500원 이하로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17,500원, 1차 목표가는 2만 400원 잡고서 단기 수익 관점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DNC 미디어 단기 수익 관점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자, 손여루의 열혈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요. 반도체도 갑자기 올라가고 개별적인 종목단도 올라갔지만 정말 오랜만에 좀 한꺼번에 상승을 보였던 종목군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제 중국 관련한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있었고요. 또 중국의 소비가 다시 한번 진작될 거라는 기대감에 올랐던 그런 국내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 수익률은 좋았는데 과연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함께 좀 고민해 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의주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볼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돈 풀겠다는 중국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 중에서 과연 찐수혜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국내도 그랬지만요. 이제 유럽에서 LVMH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루이비통, 디올 등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 기업의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LVMH 중국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이 명품 사이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5일 동안의 차트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지만 이런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LVMH의 주가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 기업을 왜 보냐면요. 사실 LVMH가 중국 관련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노출도가 큰 기업이더라고요. 중국의 명품 소재가 다시 한번 증가될 것이다 라는 전망에 LVMH의 주가 올랐는데 올해 중국 수요 부진 그리고 지금 데이터가 약간 꺾이긴 했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중국의 경기가 별로 좋지 못해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이게 중국에서 명품 수요가 줄 거야. 그래서 우리 LVMH도 별로 좋지 못할 거야 라고 전망을 해서 연초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오자 최대 수혜주는 바로 다름 아닌 LVMH의 회장인 아르노였는데요. 하루 만에 재산이 22조 원이나 불었다고 합니다. 물론 주가 그동안에 많이 하락을 해서 재산이 많이 없어졌다라고는 하는데 하루 만에 22조, 예, 22억 2,200만 원도 아니고 22조가 불어났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LVMH의 그 익스포저가 큰가 봤더니요.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기준으로 중국이 거의 40%. 물론 G2이기도 하고 국가 내 이제 인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비중이 높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LVMH의 비중 자체가 40%에 육박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비국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품 소비를 정말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올랐는데요.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관련한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동안에 중국 비중 높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종목들 하락했고, 또 중국 비중 높은 OEM 기업 가운데서는 코스맥스가 있는데, 코스맥스가 중국 관련해서 별로 좋지 못했던 실적 내용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고꾸라졌었던 구간이 있었는데요.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고요. 식품 관련한 종목들도 중국이 소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K-푸드에 대한 관심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에 함께 올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원자재 관련한 종목들, 구리나 철강 이러한 많은 수요가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그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은 당연히 뭐 이슈와 함께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체질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제한적인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쪽에서 대장주로 올랐고요. 삼양식품도 또 중국에서 워낙에 또 인기를 끌고 있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올랐고 또 대한전선 같은 이제 구리 관련해서 전선 관련한 기업들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근데 찐 수혜주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겠는데요. 수혜주 찾기에 그냥 굉장히 분주한데 찐 수혜주 그러니까 LVMH처럼 중국에 대한 비중이 정말 높고 그 익스포저가 커서 중국이 끌고 올라갔었던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었는지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FNF 중국 바라기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수년간 중국에 대한 매출이 워낙에 높았었고 그리고 중국에서 내수가 좀 침체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간에도 FNF는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리는데 더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한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 매출에서 아까 LVMH 38%라고 말씀드렸는데 FNF도 30%를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옆에 보시면 MLB, FNF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MLB의 중국 매출 추이와 추정치를 확인해 보자면요. 이 회색깔 막대 그래프가 매출이고요. 또 이 빨간 색깔 선으로 된 차트가 YOY의 성장률입니다. 2023년에는 엄청나게 올랐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이 뚝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 자체는 조금 늘어나고는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성장률 자체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MLB뿐만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를 계속해서 론칭을 하고 있는 FNF가 과연 이번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그 로컬 안에서도 매출이 더 다시 한번 성장세가 늘어날 수 있을지 여부 지켜봐야겠고요. 화장품주 앞서서 이야기 많이 드렸죠. 중국 비중 높은 뭐 아모레퍼시픽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일부는 수혜를 볼 수가 있으나 대표적인 기업들보다는 중국의 로컬 브랜드가 오히려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로컬 브랜드를 공략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중국의 공장을 설립해서 이 OEM 사업을 하고 있는 ODM 사업이나 ODM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관련한 기업들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산 법인을 이미 중국에 갖추고 있는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이런 코스메가 코리아 같은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지 지금 우리가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아모레퍼시픽처럼 중국에 여전히 많이 팔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이런 기업이 더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제가 코스맥스 말씀드렸죠. 중국 비중 높다라고 했는데 전체 이익 대비해서 45% 이상이 중국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중국 비중 높다면서 우려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 점이요. 중국 관련해서 이번에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미지근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소용없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소비를 진정시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존 주담대 금리를 내리더라도 소비 촉진은 미흡할 것이다. 우리가 지갑을 열기에는 부족하다. 대출이자 내려준다고 해서 그 내린 만큼 만약에 대출이자를 100만 원 내다가 80만 원 냈다고 해서 그 20만 원을 소비할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분기에 4.7% 성장에 그친 중국 경제는 지금 여전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소비 진작책들 계속해서 나왔죠. 뭐 아예 현금성 쿠폰을 발행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양책을 내놔도 침체는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크게 늘어나야 되는데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여전히 청년 실업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지출을 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 증가는 오로지 수입 증가에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앞으로 발표가 되는 다양한 이제 청년 실업 관련해서 해결을 할 만한 그런 내용들 혹은 관련한 데이터들이 얼마나 유의미하게 바뀌는지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중국 관련한 소비주의 전략을 짜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주에서는 중국 소비주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개장중계 와도 동시효과 상황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나 오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실 분은 윤여민 전문가 그리고 IM증권의 염정차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먼저 전략부터 한번 짜볼까요? 윤여민 전문가님. 네, 일단 이번 주 좀 징검다리 연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이 좀 분산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미국과 중국의 증시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지난주까지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3주 연속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중국 증시의 어떤 반등도 제가 볼 때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부양책이 상당히 강하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난 나흘간 10에서 17% 정도 지금 상승 마감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는 아무래도 소비와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고용시장과 관련된 지표가 좀 발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분명히 중요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번 주 우리나라 조금 어떻게 보면 힘이 분산되는 상황 하지만 중국 소비 그다음에 미국의 고용 지표에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8월과 9월 시장을 흔들었었던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 관련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관련 데이터들에 있어서의 영향을 잘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염정차장님도 전략 세워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0월을 시작하는 주긴 합니다만 핑퐁 연휴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은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에 사실 좀 다소 힘든 시장을 잘 지났는데요. 빅 이벤트들이 이제 소화되면서 시장은 하방은 좀 지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방 역시도 좀 쉽지 않은 상황, 좁은 박스권 내에서의 한 주간의 움직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10월이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올 수 있는 시즌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업종에서 소외됐었던 실적 개선주 같은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지켜봐 주시면은 또 다른 기회를 10월에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구간 동시호가 상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분위기는 지금 혼조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지수 보겠습니다. 역시나 코스피는 0.02% 소폭 오르지만 코스닥이 0.2% 하락하면서 주말 사이 미증시와 비슷하게 좀 혼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동시호가 분위기를 봐도 종목의 움직임도 전체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른가 하면 SK이닉스는 2%대 하락하고요. 또 주말 사이 엔비디아의 주가뿐만 아니라 반도체 주들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어디로 가게 될지 정말 오리무중일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두 분은 어떤 특징적인 종목 지금 동시호가 상황에서 보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저는 일단은 말씀하셨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같은 결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지난주 주말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악재가 나왔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호재가 나왔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 12단과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죠. 특히 이제 12단과 관련돼서 이제 양산을 좀 시작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좀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공장 관련된 부분에서 건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중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어떤 이런 좀 뉴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재장주의 움직임이 분명히 상향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뉴스로만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좀 삼성전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동시호가에서 나오는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고 있는 모습 오히려 좀 SK하이닉스가 좀 더 눌리면서 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반도체 움직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염정찬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좀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과 더해서 어떤 이 두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에 이어서 우리 염정 차장님께서는 어떤 특징적인 종목 보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시장에서 시청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1.6%대 상승 출발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엔 주주 환원 책에 대한 부분도 좀 발표한 만큼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살짝 좀 한 발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이버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 얼마나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일단 중국 관련 주들이 오늘도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중국 관련된 화장품주라든지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동시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도 이제 앞서서 우리 체인 앵커가 햄버거 세트 선물을 여러분께 쐈다라고 들었는데요. 저희도 질 수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우리 열심히 채팅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을 뽑아서 저희가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채팅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이미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친구! 부모님 소환하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채팅 참여하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중에서 몇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당첨자 발표는 저희 개장중계 마무리 단계쯤에서 함께 고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가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는 0.12% 소폭 강세, 코스닥도 0.2%대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반도체 두 대장은 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죠. SK하이닉스가 1.52% 하락에서 다시 낙폭을 더 줄이면서 0.4%까지 낙폭을 줄여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지금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동시호가 분위기에서 조차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지금 괜찮아지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띄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개장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질지가 관건이고요.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 BM 관련한 2차 전지 또 테슬라가 좋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시호가 분위기 개장에도 이어지길 바라며 잠시 후 개장 중계도 함께 하시죠. 딜사이트 경제TV가 대한민국 증시개장을 알립니다. 9월 30일 월요일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우리가 9월 시장은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10월 시장에 대해서도 그래서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9월의 마지막 오늘을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의 동시호가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개장 상황도 좋습니다. 코스피는 0.58% 동시호가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분위기에서 개장하면서 2,665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8% 상승세 보이면서 77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둘 다 하락입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권, SK하이닉스도 0.4%, 0.5% 하락이고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2%대 상승, 그러니까 주말에 테슬라 영향을 고스란히 또 우리 시장이 받고 있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3% 가까이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 SDI도 2%, 그리고 우리 염정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4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소식이 전해진 네이버의 주가가 3% 이상 오르고 있는데 네이버가 이렇게 하면 또 카카오도 좀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카카오는 함께 오르기는 합니다. 1.6% 2년 만에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온 그런 소식이 주가의 상승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종목 가운데서 오르는 종목 보니까 KT의 주가가 반등하면서 3%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함께 오릅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넷마블, 금호석유, 에코프로 머티 등의 종목들 함께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혼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주가가 각각 1%에서 2% 사이의 강세. 반면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조금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소폭 하락, H앱에도 2% 가까이 하락, 그리고 엔캠의 주가도 1%대 하락, 삼천단지약은 0.7%대 오늘 장 초반 하락 출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은 어떨까요? 양시장이 좀 엇갈리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는 사고요.
코스닥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아주 소폭이기는 하지만 매수세가 지난 목요일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3거래일째 사고 있는 외국인 21억가량 아주 소폭 매수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은 지난 금요일장 팔았다면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팔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지금 업종별 움직임을 좀 정리해드리자면요. 앞선 KT의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통신주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 3사의 주가는 모두 오르지만 KT가 유독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2.6% 오른 41,350원 기록이 되고 있고 지금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수조원 규모의 동맹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의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비스 업종 그리고 의약품 업종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좀 중소형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유한양행이 1%대 상승 그리고 바이오노트, 삼일제약, 또 SK바이오사이언스, 신풍제약 등의 종목들도 함께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지난주부터 중국발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경기 민감 섹터라고 불릴 수 있는 철강금속 업주 그리고 화학주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강금속, 화학섹터 강세 그리고 화학섹터 안에서는 화장품 관련한 앞서서 저희도 이제 화장품 OEM, ODM 기업을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코스맥스가 2.5%, 한국 콜마의 주가도 2%대, 한국 콜마는 오늘 장 초반 78,700원까지 올라가면서 또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모레쥐, 토니모리, 아모레퍼시픽 등의 종목들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섬유회복 업종 내에서 FNF의 주가는 0.87%, 최근 6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그렇다면 테마는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테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산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주말 사이에 사실 그 헤즈볼러의 수장 사망 그리고 2인자도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스페코 그리고 휴니드 이런 종목들이 함께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통신 장비주,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 자율주행은 이제 테슬라가 오르면 최근에 또 각광을 받고 있긴 하죠. AI, 5G 또 건설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당 초반에는 좋았는데요. 지금은 다시 한번 하락 전환한 코스닥 지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도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현재 구간 강보합권 정도입니다. 삼성전자, SK이닉스가 각각 1%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말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의 주가도 현재 0.2% 소폭 하락세, 그 밖에 기아도 0.8%대 조정받고 있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큰 폭의 하락입니다. 4%대, 지난주 다시 한번 거래 재개하고 나서 금요일장 5% 넘게 올랐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또 하락세로 돌아선 그런 아쉬운 상황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 봐주시죠.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0.17%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650선 그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8월 5일 날 좀 급락했던 그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9월 20일까지 좀 V자 반등 다시 한번 좀 제가 볼 때는 눌리는 상황에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약간 W자 반등이 나오는 상황. 하지만 이제 가장 큰 긴 매물대 2600에서 2700선을 좀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섹터 자체는 조금 혼조세가 좀 상당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장전에 좀 말씀드렸던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비롯한 전기전자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뭐 자동차라든지 의료정밀 같은 좀 어떻게 보면 성장주에 대한 어떤 섹터는 조금 쉬어가는 반면에 뭐 통신업이라든지 전기가스업, 뭐 보험업 같은 그래도 경기 방어주 쪽에 대한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음식료라든지 건설업이 좀 들어가면서 일단 최근에 좀 이제 이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이 눌렸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섹터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중국 경기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테마들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코스피와 연관된 거는 아무래도 좀 해운 쪽이 좀 상당히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특히 이제 항만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미국 항만 노동자 파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참여를 하지 않 어떤 간섭을 하지 않겠다 얘기가 좀 나오면서 뭐 대한해운이든지 흥하윤 같은 경우가 저럴 때 약간의 좀 테마성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이카닉스 같은 경우는 -1%대 좀 조정이 나오는 반면에 지금 2차전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래도 좀 지수 대비 좀 하드캐리한 모습이 나온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1에서 2% 정도 지금 반등 출발하면서 말씀하셨던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바이오닉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1%대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여기에 또 네이버 앞에서 좀 전진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IT까지 오히려 좀 반도체가 쉬어가는 동안에 지금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 지수는 0.2%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는 0.08% 강박권 정도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지금 게임주 중에서 모바일 관련한 게임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쉬는 날이 많다 보니까 뭐 게임을 한다라는 그런 모멘텀인 건지 뉴스가 따로 전해져 있지 않은 가운데서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 보니까 오늘 일부 게임주들이 지금 함께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시그널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코스닥 특징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 쪽에서도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각각 1% 안팎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가면서 네.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을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에 대한 부분과 연계되면서 그래도 2차 전지가 시장에서의 약간 순환매의 좀 중심에 있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사실 혼조세에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1.6%대 상승 이어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로봇주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나타내는 부분은 좀 아니고 개별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아직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좀 눈에 띄었었던 종목이 오스코텍 같은 경우가 6%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유한양 같은 경우가 사실 신고가에서 좀 고점에서 머무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코텍은 조금은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었는데요. 오늘 6% 상승 이어가면서 유한양행도 오늘 지난주에는 조금 약세인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플러스 되면서 기약바이오 섹터 지난주에 조금 눌렸었던 부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테마 성격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지난주에 좀 급등의 양상이 나왔고 오늘 장 초반에도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만 상승폭을 좀 상승폭이 조금은 좀 줄어들면서 조금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부분 지난주에 홀딩하셨던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일단은 조금은 좀 차익 실현이라든지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크게 어떤 방향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지금 플러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화장품 종목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중국 관련 종목들이 흐름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1.5%대 코스맥스가 2% 상승 나타내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양시장의 움직임이 계속 장 초반에 변동성이 되게 심하네요. 왔다 갔다 네.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고 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일부 올라가고 일부 떨어지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또 요 종목군들만 조금 약간 방향성을 잡고 있다는 것 외에는 시장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의 움직임 좀 보자면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2%대 그리고 삼성 SDI가 0.5%대 그리고 지금 포스코퓨처엠이 2.9%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를 봐야겠는데 탄력이 그래도 대형주 대비해서 좀 덜하네요. 에코프로 BM이 0.8%, 에코프로가 1.6%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올라가는 종목도 그렇지만 하락 종목도 좀 꽤 눈에 띄고 있는데 전체 시장 분위기가 이제 보면 하락 종목 수가 양 시장이 더 많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409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고 400개 종목 정도가 상승을 하고요. 코스닥에서도 871개 종목이 하락을 하고 반면 600개 정도 종목만 상승을 하면서 전체 분위기로 봤을 때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첫 번째 우리 염정찬 선생님 꼽아주시죠. 네, 지금 보니까 지금 로봇 종목들이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렸는데 네. 제닉스가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제닉스. 네, 제닉스가 지금 42%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닉스는 코스닥의 신규 상장 종목으로 일단은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인 물류 자동화 시스템 로봇 솔루션 기업이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경쟁률이 좀 높았습니다. 1050대 1 정도 보여줬고요. 최종 수요 예측 같은 경우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최근에 IPO 종목 중에서 그래도 로봇,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서 1%대 상승 말씀드렸는데 일단 4%대 상승으로 상승폭을 좀 키워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1.8%대 그리고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뉴욕 로보틱스가 2.5%대 보여주면서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닉스 뭐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변동폭을 상당히 크게 가져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은 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나타내는데 좀 도움을 주고 있다. 로봇 섹터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한 종목 무인 물류 자동화 관련한 기업의 상장 제닉스 이름 일단 마음에 드네요. 제닉스 뭔가 되게 제우스의 동생 같은 그런 느낌이고 주가는 현재 45% 정도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58,3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좀 좋으면은 관련 섹터에도 매기가 집중되곤 하는데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테마가 형성돼 있나 좀 이렇게 보면은 로봇주들 오르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대, 휴림 네트워크스 3%, 엔젤 로보틱스도 3%대 강세 보이고 네. 있습니다. 지금 저도 제닉스 다시 좀 살펴보니까 실적도 나쁘지가 않네요. 실적 보통 이렇게 신규 상장 네. 종목들 로봇 섹터라든지 좀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네. 경우에는 기술 특약 부분으로 좀 적자 기업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매출액이 613억 원, 영업이익이 32억 원.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단에서 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네. 일단 실적도 괜찮게 잘 나오고 있고 최근에 어떤 트렌드인 무인 자동화 시스템에 네. 대한 부분이 좀 부각되면서 그동안 좀 눌렸었던 섹터였었던 시장에서 좀 소외됐었던 로봇 섹터가 같이 좀 힘을 받는다. 여기서는 사실 제닉스가 끌고 가긴 좀 힘들 거고요. 오늘은 테마로 좀 같이 이끌어줬다라고 하면은 그 후에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외에 물류 자동화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여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또 뭐 실적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3분기 실적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세 동반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네. 조금 더 추세적으로 좀 다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로봇 종목들 자세히 좀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한동안은 한 두 달 가까이 횡보 구간에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장 대비해서 좀 많이 눌렸었던 섹터 시장에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근에 시장의 변화 중에서 가장 주요한 변화가 바이오가 그동안에는 약간 뭔가 되게 허무 맹랑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면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의 상승세 그리고 실적 실제로 나오는 기업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로봇주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그래서 실적 나오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정말 많이 가졌던 섹터인데 지금 오늘 상장한 제닉스를 비롯해서 실적에 뭔가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좀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특징 종목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윤여미 전문가님. 네, 저는 KT그룹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KT그룹이 다 좋아요? 네,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형 하나 잡았어요. 네, 그래서 KTCS가 지금 19%, 그다음에 KTIS가 지금 10%대 상승세가 네. 나오고 있고 KT마저도 지금 2%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KT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현대차가 좀 최대 주주가 되면서 사실 이제 KT랑 현대차가 어떠한 좀 공통점, 시너지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좀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들,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에 지금 통신과 자동차와 좀 어느 정도 접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지금 GPT 관련된 쪽에서 특히 이제 AI 클라우드 쪽으로 좀 넘어가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KT가 지금 비즈니스 확장을 좀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좀 상당히 무겁지만 삼성 SDS 같은 경우도 2%대 상승세가 나오면서 특히 AI 클라우드 관련된 쪽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제 제가 만약에 현대차 그룹이라면 이 KT와 관련돼서 결국은 AI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모빌리티 쪽으로 넘어오는 좀 그러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염두에 두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과도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KT 그룹이 좀 그 가운데서 좀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AI 쪽, 특히 모빌리티 쪽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양쪽에 좀 모멘텀을 좀 가지고 같이 좀 그룹들이 움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KT를 제외하고 KTCS라든지 KTIS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가가 너무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좀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 관련한 그룹주가 일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모멘텀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은 내용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6G 시대에 있어서 항공까지 뭐 서비스를 더 확장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다양한 모멘텀이 오늘 한꺼번에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함께 올라간다라는 내용도 특징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종목 뭐가 보이시나요? 네, 지금 아직까지 흐름이 막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네. 않은데요. 일단 2차 전지 쪽이 아무래도 눈에 좀 제일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대 하락을 보이면서 반도체 섹터가 생각보다 사실 반등이 좀 쉽지 않은 모습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주도하려고 하는 이제 섹터들의 움직임이 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2차 전지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3%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셀업체로서의 가장 좀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시장 흐름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한 두어 달 가까이 지금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9만 원대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그 외에 지금 다른 종목들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3.4% 강세. 그런데 이제 양극재 업체들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오히려 하락 종목 쪽에서는 리튬 관련주들은 또 오늘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뭐 리튬 종목이라든지 중소형 종목들 쪽보다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셀업체와 양극재 업체들이 3분기 실적을 2분기 실적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대한 부분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거기다 4분기에 대한 전망치까지 해서 셀업체와 양극재 업체들 중심으로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 가운데는 셀과 양극재 기업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에코프로 머티는 5.9%, 포스코퓨처엠이 4% 이상 강세고요. LG에너지 솔루션 2.6% 상승세 보이고 있고 LNF의 주가도 2%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가 있을지 한번 쭉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AI 관련한 종목은 이제 KT 쪽이 다 휩쓸고 있고요. 오늘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은 왜 이렇게 오르나 싶기도 하고 백신 관련한 종목도 일부 올라가고 있고 치매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테마도 약간 지금 보니까 방향성이 뭐 그렇게 막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약간 좀 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보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마도 좀 방향성이 없는데 네. 오늘 좀 제가 이제 장 전에 뭐 건설주 한번 좀 말씀드렸는데 건설. 네, 특이하게 오늘 신세계 건설이 13%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이마트 쪽에서 깜짝 공개 매수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건설주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조금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B컵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미국과 그다음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강력한 부양책으로 해서 건설주 뭐 특히 건설 기계 쪽에 대한 부분에서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좀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만 또 밸류업에서는 또 건설 기계가 살짝 좀 소외가 되면서 사실은 약간의 좀 명암들이 좀 같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만 오히려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건설주를 좀 담는 모습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 악재가 좀 섞여 있는 상황 그 가운데서 오늘 신세계 건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개별적인 호재가 좀 나오면서 제가 볼 땐 급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 뭐 B컵뿐만 아니라 좀 기업 밸류 프로그램 여기에 또 이제 중국의 어떤 경기에 대한 부분 부양까지도 봤을 때 결국은 좀 건설주 쪽으로도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어떤
사이클 업종으로서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신세계 건설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바닥을 잡고 있는 GS건설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편하게 좀 밑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조금 엉덩이가 무겁지만 건설주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엉덩이 무거운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건설주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는 0.3%대로 하락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도 약보합권을 흐름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방정맞은 지수를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이틀 쉬잖아요. 그런 네. 게 있다 보니까 다들 그냥 장 초반에 사파사파를 엄청 하시네요. 네, 지금 장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항상 제가 이제 개장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아침에 어떤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변동성 장세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장 초반에는 사는 전략은 조금 좀 지양해야 됩니다. 파는 전략은 괜찮아요? 파는 전략은 그냥 괜찮아요. 빠르게 좀 급등하거나 아침에 좀 반짝 오를 때는 네. 팔아도 괜찮은데 사면은 사실 오후에는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윗골이 달거나 이런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 한 30분 정도는 일단은 좀 관망을 하면서 그 사이에 지금도 지금 종목들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망하는 자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또 내일이 뭐 하루 휴가 휴일이긴 합니다만 네, 휴일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우리 시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가 지금 생각보다 힘을 못 주니까 여기서 외국 국인들의 유입이 수급 유입이 강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장은 또 한정된 수급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이제 급하게 이제 접근을 하신다기보다 조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좀 소외 섹터라든지 오히려 좀 눌려진 섹터를 갖고 가는 게 오히려 좀 시장 대비 변동성 대비해서 좀 마음이 편한 어떤 매매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올라오는 종목 중에서 그런 특징 보이는 종목 있어요? 저점 대비해서 조금 이거 얘는 움직인다. 저는 최근 사실 네. 음식료 쪽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앞서서 네. 여의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삼양식품 이런 물론 이제 저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네네. 높아져 있다가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지만 네. 시장에서 상반기에 막 주도 섹터다라고 그렇죠. 불렸던 종목들 네. 중에서 음식료가 조금 하반기 조용했잖아요.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 45만 원대 터치를 살짝 하고 네. 반등은 그래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식음료 섹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은 뭐 실적이라든지 수출 데이터로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같이 좀 나와줘야 되는 게 가장 주가에서는 좀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삼양식품뿐만 아니고 나머지 이제 식음료 종목들도 사실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떤 저점에 대한 공략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이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니고요. 금양의 주가는 8%대 빠집니다. 4,500억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리고 몽골발 악재라고 하는데 몽골발 악재는 뭔가요? 사실 몽골 쪽에서 뭔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채굴 일정이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군요. 이게 가장 큰 악재죠. 여기 네. 보니까 참 말도 많고 털도 많은 종목이거든요. 그러게요. 이 종목이 몽골 광산 실적 추정치가 99% 급감했다. 이게 네.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참 이해하기 어려운 99%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접근해서 어디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 중 하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유증에 대한 부분 네. 뭐 최근에는 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수주에 대한 부분도 있었죠. 수주? 최근에 이제 수주 공시가 또 있었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악재가 좀 강하게 나타나 보니까 주가의 어떤 안정성이 상당히 좀 결여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특징 주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저는 해운 쪽에서 해운 네, HMM의 좀 상승세가 좀 돋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밸류업에 포함된 기업이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미국 항만 노동자 파업 관련된 부분들 디데이 이제 하루 남았어요. 네, 거기에 더해서 특히 HMM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까지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항만이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이벤트성으로 봐야 된다고 하면 결국 주가를 올리는 건 숫자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항만과 관련돼서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같은 어떤 제가 볼 땐 대규모 소비 행사라든지 이게 또 중동 분쟁 리스크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물류 대란, 결국 이제 HMM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을 3분기 실적으로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HMM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벤트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주가에 녹아내면서 사실은 좀 최근에 한 20%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정고점인 23,000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트레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강한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전체 시장 맵을 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지수도 그렇지만 종목의 움직임도 울긋불긋합니다. 일단은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2차 전지와 또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완전 엇갈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1.8%대 하락세 보이면서 낙폭이 더 늘어났고요. SK이닉스도 1.8%대 하락입니다. 반면 LG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더 오르면서 3%대 강세, 그리고 포스코퓨처엠의 주가도 4.7%대 오름세, 에코프로워티도 6%대 넘게 오르고 있고요. LNF 주가도 2%대 강세입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다른 종목들 중에서는 좀 돋보이는 상승을 보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LS일렉트릭도 0.6% 정도의 강세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 가운데 LG디스플레이나 LG이노텍 이런 LG 관련한 그룹주들은 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다시 전체 시장으로 돌아가도록 할까요? 전체 시장 흐름 중에서 오늘 금융주가 좀 파란불이 많습니다. 물론 지주사들 일부 CJ, 두산 등의 종목들은 오르지만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삼성생명 등의 보험, 지주사, 또 증권사 등의 종목들 함께 쉬어가고 있고요. 운수장비단에서도 좀 부진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현대기아차, 완성차 종목들이 낙폭을 더 늘려가면서 현대차 2%, 기아차도 2%대 하락이고요. 오늘 항공 관련한, 우주 방산 관련한 종목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도 부진합니다. 반면 조선주 움직임은 좀 엇갈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화오션의 주가는 1%대 강세 보이는 반면에 오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은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전체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돋보이는 상승세는 이런 서비스 업종 내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뭐 인터넷 관련한 종목도 그렇고 또 게임주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늘 NC소프트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 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NC소프트 게임주, W게임주도 그렇고요. 상승세가 또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지금 자사주 매입과 소각 소식과 함께 주주 환원 열심히 하겠다라는 모멘텀을 받으면서 3% 가까이 오르고요. 함께 옆에 있다가 덩달아 따라 오릅니다. 카카오의 주가 0.95%. 오늘은 카카오뱅크 쪽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또 그리고 게임즈 가운데서 크래프톤의 주가도 상승세, 삼성 SDS도 오늘 1%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쪽에서도 상승세 서비스 섹터 안에서도 보이고요. 화학 섹터 일부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빨간불을 켜고 있고 철강금속 업종 내에서는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강세, 그리고 통신주는 KT가 가장 두드러진 상승이고요. 앞서 확인했었던 운수창고 관련해서는 해운주 가운데 HMM의 주가가 강세 움직이 보이고 있고 펜오션의 주가도 3.86% 강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공략해 볼 만한 탑픽을 한번 꼽아 볼 텐데 두 분은 어느 쪽에도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먼저 윤여민 전문가님. 네, 저는 반도체 쪽에서 한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3분기 실적도 견조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놀랍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450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거의 60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섹터 전체 어떤 그런 흐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개별적으로 숫자로서 증명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수주가 좀 나오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매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인식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아직까지는 좀 미흡합니다만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좀 편입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급에 대한 부분도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좀 W자 반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뭐 7월
혹은 뭐 3월 대비 때 주가는 좀 많이 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는 32,500원,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픽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를 확인해봤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92% 하락하면서 26,80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저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주가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어서 염렬 사장님은 어떤 종목이세요? 네, 저 화장품 종목 쪽에서 한번 골라봤고요. 화장품. 네, 코스맥스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소비 부양책 관련해서 이제 화장품 섹터들 중에서 뭐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강한 상승세 좀 보여줬고요. 코스맥스 역시도 이제 바닥에서 반등이 좀 크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맥스뿐 아니고 아모레퍼시픽 마찬가지죠. 2분기 실적에서 사실은 실망감을 좀 줬었고 2분기 실적에서 가장 좀 부진의 이유가 이제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플러스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 라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왔었던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좀 높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2분기 실적이라든지 실망감에 대한 어떤 실망 매물 다 출회가 되면서 주가에 좀 반영이 된 상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반등의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분기에는 매출은 좋았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만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번 3분기 에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 이제 기대치보다 많이 좀 빠져 있다. 낙폭 과대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 뭐 코스맥스의 특별한 어떤 이벤트라든지 어떤 모멘텀이 크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낙폭 과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좀 지난 뉴스이긴 합니다만 지금 관세청 공인 A25에 대한 인증을 획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은 전 세관을 통과할 때 좀 우수기업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세관 통과해서 뭐 민국이라든지 중국 해외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서 좀 통관 절차가 좀 수월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실적은 개선세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미국과 일본 실적도 좀 중요하지만 동남아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 쪽에서의 성장세가 좀 두드러진다라는 부분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스맥스까지 오늘장 탑픽 종목을 확인을 해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열심히 채팅 참여해 주셨고 그에 따른 당첨자를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존중 닉네임 쓰시는 분. 아, 네이버를 샀어야 했네 하면서 이제 오늘 자사주 매입과 소각 소식 전한 네이버를 좀 아쉬워하셨는데 근데 뭐 지금도 워낙에 낮아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어서는 카니님, 오늘 신규 상장주 수급 빨아들이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봇 관련한 종목, 예, 제닉스였나요? 제닉스입니다. 제닉스. 아까 좋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름. 벌써 까먹으셨나요? 네. 기억을 네. 잘 못하죠.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네. 예, 수급을 빨아들이나요? 해서 댓글 올려주셨던 카니님, 이 존중과 카니님 두 분께 저희가 지금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당첨되신 분은요, 샵9083번으로 요 닉네임, 아이디와 또 핸드폰 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근데 핸드폰 번호는 그 보내시면 그 번호가 있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면 이름도 보내주시면 뭐 더 좋고요. 제가 그럼 이름도 불러드릴 수 있으니까 그럼 꼭 샵 9083번으로 지금 핸드폰 번호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쿠폰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은 낙폭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5%, 코스닥은 0.62%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개장중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안에 궁금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궁금증들 모아 질문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시장 안에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풀어야 될 이야기들 오늘 하나씩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차장님의 최애 아이템 조선 이야기해볼 건데 조선주 마지막 기회일까라는 큐가 달려 있거든요. 최근에 조선주가 급락이더라고요. 이에 따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의 답변이 좀 이미 있죠.
확인해 볼게요. 친환경선 추가 수주 및 수익성이 개선 기대되고 금리 인하 그리고 후판 가격의 인하는 긍정적이고 결국의 토픽은 세진 중공업까지 나왔습니다. 조선주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씩 풀어볼게요. 친환경선 추가 수주 수익성 개선 어떻게 잡아볼까요? 우선 상반기 때 우리나라 그 수주가 뭐 중국을 앞질렀죠.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선 경쟁력이나 아직까지는 뭐 중국과의 뭐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 때는 그 격차가 역전된 부분을 지금 눈으로 확인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상반기 때의 약간의 좀 저가에 대한 그 성과가 좀 있었던 부분은 좀 아쉬운 건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수주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쪽을 넘어선 그런 수주권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하반기 때는 마진 부분이 좀 개선되는 이 성과를 좀 선별적으로 지금 수주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양과 질의 두 개 다 이제 잡는 부분으로 지금 조선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고가 선박으로 한다면 이제 LNG 운반선 또 이제 VLCC라고 하죠. 네. 이 초대형 유조선 같은 이 마진이 많이 남는 쪽으로 가는 상황이고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친환경선 이쪽도 돈이 많이 남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주에 대한 건수도 중요하지만 결국 뭐 매출이 많아봤자 어떻게 보면 이익이 많이 나야죠. 뭐 그런 쪽으로의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주가가 조선 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차익 실현에 노출이 됐던 그런 상황인데 네. 저는 오히려 그 이 산업에 대한 비유는 튼튼하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회는 주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이 그렇죠. 기회다라는 관점이신 거네요. 근데 지금 현재만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그 지금 하반기 때의 성과에 대한 모멘텀 외에 네. 다른 모멘텀은 충분히 주가 좀 반영이 되면서 밸류가 좀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상반기 때 대비해서 말씀드렸던 이 양보단 질에 집중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떤 수주 건수가 상반기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반도체 자동차처럼 바로 찍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중장기로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저는 떨어질 때마다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 후판 가격 인하 긍정적 후판 가격이 인하되고 있나요? 인상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상반기 때는 인하됐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내면서 그렇죠. 이 후판 가격에 대한 이 지수가 약간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항상 뭐 얘기하지만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 후판 가격에 대한 부분이 뭐 중국 쪽에서 격적 경기 부양하고 근데 뭐 중국 쪽에서의 후판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 큰 캐파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의 경기에 대한 시그널이 그 잡히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계속 이렇게 좀 단기적 반등 부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 네. 우상향은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 근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후판 가격이 지금 인하했을 때 우리나라 이 조선 기업들이 상반기 때 실적이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 후반가 인하에 당연히 마진 부분이 남으니까 하지만 인상하더라도 이 성과에 대한 수주가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가격에 반영을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후판 가격에 대한 최근의 인상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후판 가격에 크게 인상하지 반등 랠리가 제한적으로 간다는 선에서 봤을 때는 네. 이 조선주들에 대한 실적 부분은 변함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의 토픽이 세진 중공업인데요. 차트 열고 확인을 해볼게요. 자, 세진중공업 지금 자리에서 그럼 어디까지 보면 좋을지 기자재 쪽으로 좀 더 주목을 하시나 봐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전반 기업들에 대한 우선 전반 기업 잘 가야 기자재 쪽도 잘 가는 거고 이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그 조선 어떤 이 섹
조선 전반 기업들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이 뭐 변동성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조선 기업들의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 부분은 기자재 쪽은 좀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더라고. 약간 좀 이 종목별로 좀 틀리겠지만 기자재 쪽을 좀 봐야 되는 게 좀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세진중공업이 이 데스크하우스, 탱크 어떤 성과 그 친환경선이든 저가든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탱커랑 이 데크하우스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세진중공업은 이 전방 우리 조선 기업들의 수주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수주에 대한 부분 또 이제 이런 부분은 세진중공업도 캐파를 점점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세진중공업을 타피로 말씀드리고 7,310원인데 이거 중장기로 봐야 돼요. 넉넉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 관점으로 좀 담아도 나쁘지 않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 점이 저는 오히려 좀 담게도 편하지 않나 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세진중공업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알아보자. 탑픽까지 받았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100g 안경의 혁신이다. 메타가 공개한 이제 오라이언 이야기인 듯합니다. 메타버스 주들이 지난주부터 반응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안경 쓴 모습 나오고 있고 근데 생각보다 디자인도 예뻐서요. 주목도가 더 높은 것 같고 상용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볍다고 하죠. 세 가지의 키워드 답변들 또 확인해 볼게요.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 효과로 반등을 하고 있고 빅테크 AR 기술 투자 계속해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의 탑픽은 유플렉스입니다.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거론되는 또 대표적인 대장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야기 들어볼게요. 우선 이제 AR, VR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또 이제 그 이후에 이 실망도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AR, VR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내용은 그 어떤 그 기본적인 골격은 좀 같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 전에 네. 올랐었을 때에 뭐 그 외국 기업들의 AI에 대한 투자와 함께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 또 이제 뭐 이런 신제품 나왔을 때에 이 AR, VR 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은 비슷해요. 네. 내용만 다를 뿐이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어떻게 보면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좀 반등 구간이 일어난다라고 판단되면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도 좀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전에 이제 이 AI, VR 같은 경우에는 AI의 모멘텀이 분명히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에서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이런 부분만 있었지 지금은 그 AI나 VR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약간 토대를 마련했다는 게 좀 틀리더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다 갖고 있잖아요. 다 갖고 있고 이제 5G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지금 역성장이라고 하더라도 역성장은 당연하죠. 5G 다 대부분 이제 장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만큼 이제 토대 마련하면서 AR, VR 쪽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접목시키는 환경이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종목 성별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는 AR, VR만 관련됐을 때는 뭐 재무제표나 어떤 사업성에 상관없이 많이 올라갔던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이걸 한번 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AR, VR과의 뭐 사업성은 떠나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지금 메타가 좀 얘기하지만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꾸준하게 지금 연결이 됐던 그런 기업들로 지금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 생각이 되고 있고 AI, VR은 AI든 기본적으로는 이 재무상으로 봤을 때도 좀 안정적인가 그러니까 투자를 계속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돈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건 있는 종목들로 좀 선별하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선별해서 뉴플렉스가 나온 거예요. 예, 뉴플렉스 차트 열어볼게요. 지난 금요일에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뭐 리포트도 있었잖아요. 뉴플렉스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한 0.5% 가까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럼 진입 괜찮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가 나왔으니까 메타와의 꾸준한 고객사를 FPC 쪽에서 유지하고 있는 뉴플렉스가
어떻게 보면은 좀 메타와 관련된 그런 네.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어떤 단독 공급사 쪽으로의 본다고 했을 때 이 메타 쪽으로의 AR, VR 쪽에서의 실적 부분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선별할 때도 중요한 부분인 이제는 이제 무조건 이제 AR, VR, AI도 마찬가지 관련된 종목을 네. 계속해서 이제 그냥 매수하는 전략이 아니라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좀 이틀 동안 좀 많이 올랐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7,200원 찍었었네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도 이 올라가는 폭에 비해서는 뭐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나가고 네. 뭐 그리고 뭐 조정 많이 그 전에 받았다라는 느낌도 많이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좀 편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뉴프렉스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차장님 우리 이제 속도 내볼게요. 네. 두 가지 아이템이 더 있는데요.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엔터주의 반격일까? 엔터주 원체 이제 긴 터널을 걸어왔었잖아요. 세 가지 포인트 잡아볼게요. 엔터주는 어떤 시각이실까 궁금한데 실적 악화와 주가 하락이 이어졌었고 휴먼 리스크, 그렇죠? 멀티레이블의 한계가 있었고 4분기 전환점이 좀 예상이 된다는데 탑픽은 없어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오케이. 엔터주 종목을 픽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추세 잡았다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 추세가 잡은 게 아니라 예. 이제는 그 전에 지금 다 악재예요. 악재. 다 악재죠. 다 악재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주가가 좀 그 반영이 될 만큼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선반영 되고 있는데. 선반영 됐다 어느 정도. 근데 이제 2분기 실적도 JYP가 이제 적자 전환하면서 네. 실적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도 3분기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 같은 경우도 주가에 짐 갖고 참 엔터주가 특징이 있죠. 휴먼 리스크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요. 심해요. 변수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변수들이 터져 나와서. 제가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은 네. 이 어떤 그 이 엔터 특히 3사의 수장들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각종 이제 아티스트들의 어떤 사건 사고가 그렇죠. 만약에 실적이 좋으면은 실적이 좋으면 이런 휴먼 리스크가 떨어졌을 때는 뭐 저가 매수 관점이나 뭐 그런 분의 펀드멘탈 중장기 쪽으로 긴 호흡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런 휴먼 리스크 또 이제 우리나라 K-POP을 이끌었던 게 바로 이제 멀티레이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이브 사태를 봤을 때도 이 모회사의 자회사 간에 이런 소통이 없을 때는 네. 분명히 이런 리스크가 나온다. 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한 부분을 보면 종목을 제가 추천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냥 네. 우선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시세 얼른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엔터주 오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대다수의 종목들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금요일과는 좀 다른 양상이고요. SM 정도가 지금 한 0.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도 중국 부양과 관련해서 화장품주 외국인 지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뭐 아모레퍼시픽이 9월 들어가서 보유 지분 한 30% 넘겼다고 하는데 세 가지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 체계 효과를 제대로 맛보고 있고요. 지금 유통 채널 변화 수에 뭐 중소형 기업들 결국에는 실리콘투가 탑픽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중국 경기 부양책 효과 지속될까요? 저도 중국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통화 정책을 네. 건드렸다는 부분에 봤을 때는 어떤 그냥 대규모 투자 금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둘씩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근데 화장품 주들 같은 경우 섹터가 굉장히 좀 다양한데 예. 앞서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 경기의 가장 큰 우리나라 화장품 전체에서도 중요한 어떤 팩트지만 중요한 이 모멘텀이지만 특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처럼 대형 이 주들 그러니까 대형 이 프리미엄 그 화장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중국 쪽 경기 부양책 가장 큰 효과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그 전에 다른 이 상반기 때 실적이 이 다른 그 이 대형사들 대비해서는 중소형 주들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비중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 부분은 저는 이 화장 인디 브랜드 대비해서는 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봤을 때도 더욱더 이제 효과가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글쎄요 이제 중국 쪽 모멘텀은 물론 올라가면은 전체적인 화장품 수책이나 늘 수는 있겠지만은 중국 의존도를 계속 버려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국가들 다양하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들 이전 플랫폼 미 굉장히 좀 잘 돼 있잖아요. 유통 채널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아직까지도 중소형 이 화장품 인디브랜드 기업들이 가장 좀 관심 있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은 단기적인 시세까지는 계속 유효하다라는 네네. 관점으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자 실리콘투 스탁 얼른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실리콘투 0.6% 하락 현재 보여주고 있고 장 개장하고 나서는 반짝 상승하더니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현 시점 목표 주가 간단하게만 또 짚어주세요. 우선 목표 주가나 뭐 기업들 그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6만 원까지 잡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차적으로 한 10% 정도로 해서 뭐 4만 7천 원 5만 원 말씀드리는데 이 가격이 왔을 때 매도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모멘텀에 잘 반영돼서 더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냥 5만 원 정도나 4만 7천 원 됐을 때 다시 리뷰로 말씀드리겠지만 가져갈지 추가 매수할지 이 부분 말씀드린 게 바로 목표 주가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팔아라라는 그 가격이 아니라요. 그 가격대에서 또 한 번의 변곡점이 있을 수 있어서요. 4만 7천 원. 5만 원으로 목표가 설정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들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도 우리 딜사이트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이 시간이 아니죠. 수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